배준호 읽기 연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다에서 비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이렇게 물었겠죠? 네. 됐습니까? 빠. 오케이. 빠. 누가? 나는 뭐다? 비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바다. 바다씨? 이거 뭐해 줄임말이야? 아 이게 이거 뭐라고 그래? M하고 is하고 R을 보고 이게 무슨 하다시야? 하다시는 비동사지? 네. 그러면 너는 누구니는? 얘가 어? 그렇죠.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했더니 나는 비다.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o are you? 했더니? I am B. 뭐라고요? I am P. P? I am rain. I'm rain. Okay, 그래서 look for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자, 잠깐만. 정근우. 자, 따라 읽어야 되겠다. A lot of people know.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My name and face. Okay, face. Okay.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다. 나의 이름. My는 나의입니다. 나의 이름 그림과 얼굴.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답하기. 얘는 물어야 되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바꾸고 영어는 좀 다르게 바꾸고요.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응? 누구를 아니 이릅니까? 무엇을 아니 이릅니까? 무엇? 무엇? 나의 이름과 얼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볼게. 많은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니? 준비됐어요? 그렇죠. 시작은 뭐하시죠? 사람들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안다. A lot of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거 주세요. 좀 줄게요.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선생님 지금 하다. 표시한 건 누가다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하다. 하다시면 붙여서 얘기해 줘야죠. 하다시 두죠. 그래서 what? What do? Do. Look for. A lot. A lot. Of. A lot of. People. People. No. No. 그렇습니까? 자,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걔들이 내 얼굴과 이름을 안단 말이야. They know. 그래서 그들이 안다. They know. 그들이 안다. They know. 그들이 아니? What do they know? 자, 중요한 부분만. 그들이 안다. They know. 그들이 아니? Do they know? Do they know? 됐습니까? They. 아, 이거 뭐지? 오늘 혜민이는 읽기 연습이었나?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선생님 이거 안 들렸어요? What do they know? 예, 안만 길어봤자 하지 말고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오케이. 오, 잘 고쳤어. 너 비디병 걸려있는 거 알지? 네. 그 다음에 아직 하나 틀렸네. A lot of people. 잠깐만,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거 누가다? 네? 누가다? C 아니에요? A lot of people know. 누가 a lot of people이 뭐한다? Know. 무엇을? People.
어, 기다려. My name and place. 그러니까 자, 근우야 뭐 1대1 안 하는 건 좋아. 근데 네가 1대1을 안 하면 너 뭐야 예은이나 근우기보다 나중에 처질 텐데 괜찮겠어? 네. 어, 그래?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어, 진짜로? 엄마한테 여쭤봐도 돼? 왜 1대1 하기 싫은데?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어딨어? 그냥 하기가 싫어요. 아, 또 영어 하기 싫어졌구나. 아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뭐지? They don't know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저 무슨 소리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야기를. 그렇죠. 뭐는 알지만 뭐는 모른다. 나의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이야기는 모른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없애고요. 됐습니까? 네. 그, 묻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말론 이렇게 바꿀 거고요.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맨날 누구라고 물어보면 배준호 사람 이름 얘기하지 않아? 이게 사람 이름이야? 아니요. 어? 나의 이야기가? 응. 뭘 모르니? 나의 이야기를 모른다겠지? 응.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모른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A, 하다시. 붙여서 얘기해야지, 그럼 하다시 뭐? A, 그렇죠. A, 그러면 A, 이거 어떻게 만들겠다? Don't 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됐습니까? 걔들 뭘 몰라? 여기 두가 빠져나와 있잖아 아예. 그럼 얘가 앞으로 가면 되잖아. 얘가 이렇게 they 앞으로 가면 되겠네. 그들이 모른다?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니?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누가다? They don't know. 무엇을? My story.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좋고요. A few years ago, no one laughed at my because that I wasn't famous. 오케이. 자, 몇 군데 좀 고치자. Looked at me. 하, 여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보여, 믿네? 어? 도대체 몇 번을 고쳐야 돼?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보여? 아아. 어? 아, 참 희한하다. 어디 두 번 섞이나? 응? 계속 얘는 이러고 있더라, 너. 됐습니까? 네. Okay. No one looked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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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 wasn't famous. Because I wasn't famous. Okay.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끝. Okay. 오케이. 다시 찍어서 보내줘. 됐습니까? 자, a few years ago의 뜻이 이러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를 외워라. 언제, 무엇, 언제죠?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문장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몇 년 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은 누가다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 했어요. 지금 강조하려고 앞에 온 거야. 그래서 얘를 원래 위치로 보내겠습니다.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가 원래 위치예요. 네? 자, 문장의 영어 문장의 원래 원칙은 뭐 누가 다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조하려고 앞에 가 있었는데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뭔가 뭐 위치가 잡혀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로 바꿔놨다고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물어봐야니까 얘는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네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왜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왜 안 쳐다봤는데? 내가 안 유명해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Why? Why죠. Why 맞아요? 예. 그렇지. No one like look at my는 뭐 my야? 아, you are pure because 자, because가 왜 나와? 얘 why 돼서 일로 갔어. 네. 예, 그래서 왜 아무도 너를 안 찾아봤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Why did no one look at you? 왜 아무도 안 쳐다봤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어떻게 붙이면 되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no one look at my. You, 너를 왜 안 쳐다봤니? 뭐라고요? Why did no one look at you? 더 붙여야 될 거 있잖아.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했더니 몇 년 전에 언제? A few years ago. 오케이, 누가다? 아무도 안 쳐다봤다. No one look. 나를 내가 유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But I wasn't famous.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So I practice and practice. 이건 또 무슨 뜻이죠?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자, 이 그래서가 뭐 대신 왔냐? 맞잖아. 맞습니까?
몇 년 전에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입니다. 그럼 얘는 원래대로 되돌아보면 뭐가 되느냐? 지금 왔어요. 어디 어디? 어 그렇네요. 이제 오 땡큐. Because no one looked at me a few years ago because I wasn't famous 대신에 알겠습니까? 소 고맙죠 소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자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누가 다 보입니까? 누가 다 보여요? 누가? 내가 뭐 했다? 연습했고 연습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아, 비동사? 어, I랑 같이 쓰는 비, M이 여기 위에 보이나? 나는 안 보이는데 너 보이나 봐. 어떤? Practice 뜻이 뭐야? Practice의 과거예요. Practice 뜻이 뭐냐고. Practice요? 연습했다, 연습하다. 무슨 씨야? 하다. 그러면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네 입으로 방금 얘기했네. 하다. 하다 씨고 두 더즈 디드 중에 뭐야? 두. 두야? 아니 더즈. 더즈야? 디드 디드 디드. 그러면 너는 왜 연습하고 연습했니라고 뭐라고 묻겠어? Why did you all? You are? 아니 you practice and. 그니까 너는 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난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 I practice and practice. 오케이 계속해서 now I am a big star. No, I'm a big star. 오케이 그래서 이게 뜻은 지금 나는 큰 스타일. 맞습니까? 자, 이거 지금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언제? 언제?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건 강조하려고 온 거고 원래 위치로 보내면 누가 다부터 보내기 위해서 누가 다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누가? 내가 다? 데스타다 이거죠? 네. 됐습니까? I'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네. 이걸 왜 하는지는 알죠?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왜 하고 있는지는 알죠? 됐습니까? 이거 데스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또 이름 얘기해 줍니까? 이름이 데스타야? 아니요 무엇? 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데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됐습니까? 그러면 넌 지금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와. What are you, Big Star? 빅스타는 what이 돼서 앞으로 갔습니다. Now, 너 지금 뭐야? What are you now? Okay, are you라고 물었더니 대답할 때는 여기에 I am 있고요.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데스타 됐습니까? Okay, 너는 이제 뭐니?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그랬더니 이제는 Now I am big star. Okay. I am big star? 데스타 몇 명이야? 네? 데스타 몇 명이야? 한 명. 그러면 어? 그래서 뭐? Now 마
I'm. I'm a big fan. But I don't care. 이게 또 무슨 뜻이야?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뭘 신경 쓰지 않지? 나 아니 우리말로 내가 빅 스타인 거 그지? 그럼 I don't care 뒤에 뭐가 생겼댔지? Now 나부터 시작하면 이상하고요. I am a big star now.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나 그거 신경 안 써. 그거 뭐? I'm a big star now라 음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러나 날 신경 안 써. I am don't care. 아, 와 나 좀 뭐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문장 방금 들었어. I am I don't care. 오케이. 이거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뭐야? 이런 게 있어. 어? 케어의 뜻이 뭐야? 신경 쓴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 시. 나는 신경 쓴다는 그럼 뭐야? 난 신경 씁니다. I care. 이 안에 두가 숨어 있다가 신경 안 쓴다 만들었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 시 두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자, 소희야, 소희하고 혜민이하고 니들 2시나 1시 반에 못 와? 응? 좀 일찍 와. 늦게 오니까 이렇게 대기 시간 너무 길잖아. 맨날. 됐습니까?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나의 연습실에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 네, 투데이 오늘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묻는 말 할 거니까 얘는 이걸로 바꿔야 되고 우리 말에서 여기는 이렇게 바꾸면 되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무엇 연습? 무엇을 연습하니? 이랬더니 나 연습실에서 연습하냐 이럽니까?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디서 연습하니? 내 연습실에서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Where? 잠깐만요. In my practice room은 어디 가서 일로 갔다고. 왜 또 나와 여기다가. 너는 오늘 어디서 연습하는 중이니 너의 연습실에서 이럴 겁니까? 아니요. 어? 지가 묻고 지가 대답을 해버려 문장 속에서. 아니요. 어디서 너의 연습실에서 이럽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고? Where are you practicing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됐습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언제?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언제? When are you practicing in your practice room? 하겠죠. When are you practicing? 너 언제 연습 중이야? When are you practicing? 어디서 연습 중이야? Where are you practicing?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뭐 받...